안녕하십니까. 양천구청장 김수영입니다. 매주 월요일 양천TV 소공역 브리핑에서 구민들께 양천구의 유용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양천구에서는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르신 사랑방 등 총 182개소를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무더위 쉼터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평일과 주말, 휴일에도 밤 9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양천구는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폭염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양천구청 카톡 채널 이벤트 소식입니다. 카톡 채널 양천구청을 추가하시는 분들께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을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배포합니다. 카톡에서 양천구청 채널 추가하시고 볼빵빵 해오리 이모티콘과 함께 신속하게 양천구 소식 받아보세요. 오늘 준비한 소공료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양천TV 구독과 좋아요 약속!